제발 1등반 나오라. 제발 하라래요. 1등반.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반갑습니다. 유튜브 퐁TV 아차몽입니다. 아, 이미 오늘 컨텐츠는 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뭐 시즌이 끝났는데 또 시즌 드래프트 상자를 안 까면은 또 예의가 아니죠. 하지만 오늘은 나의 얼챔 상자부터 포함해서 올챔 챔피언 6명 정도를 섭외했거든요. 오늘 역대급으로 대량의 얼티밋 챔피언 보상 드래프트 상자를 한번 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량의 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진행을 조금 빠르게 할 텐데, 오늘 어마무시한 용기로 저한테 상자를 맡기신 첫 번째 주작 아니라 빠따 로켓퐁의 블레어님. 자, 일단 6524점으로 마무 의리를 지었네요. 6524점이면 뭐 나쁘지 않죠. 자, 까겠습니다. 일단 이번 상자는 일드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일드가 지금 히드의 갓생 OP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골드 9635 좋습니다. 저 Q 요거는 뭐 돈 많은 거 저는 합리적으로 뽑아주거든요. 합리적으로 뽑아주고 약간 좀 잔챙이들은 빠르게 뽑고 넘어가겠습니다. 잔챙이들은 빠르게 뽑고 넘어가고 이제 약간 영웅 여기서부터 긴장을 해야 되지. 일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일단 요거는 골레모 뽑아주고, 약간 일드 냄새 안 나는데요? 골드 많은 쪽으로 뽑아주고, 일드 냄새, 어허, 이거 일드 냄새가 나나, 이거 안 나는데, 이거? 자, 일단은. 자, 전설 카드. 3, 2. 아니, 첫 번째 빠따부터 약간 좀 흥미진진한데요, 이거? 나쁘지 않아? 이분 이거 로얄 고스트 맞네요. 한참 멀었네. 이거 로얄 고스트 안 뽑아주고 이거 아무크 많이 뽑아주면 이거 싸다고 맞는 각입니까? 이거 로고 바로 뽑고 그 다음에 일드 이제 마지막 영웅 카드인 것 같은데.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앞에 재물을 바치고 내가 일드를 이런 식으로 30점 받고 싶었거든. 이거 씨 자해 뽑아 안 되겠지. 자, 일단 일드 부럽지만 뽑겠습니다. 아, 나쁘지 않네. 두 번째 빠따로는 피보츠 패밀리 클랜의 참이슬님. 약간 아이디에 벌써 소주 냄새가 나는데요. 쇠주 냄새가 강하게 진동을 하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6532점. 요것도 조금 깔끔하게 6500점을 대부분 넘겼네요. 자, 까겠습니다. 일단 전판 상자는 실패. 일단 골드 9950. 9950에 이거 요거는 미니 페카짱. 그리고 아하, 이거 잔챙이들은 빨리 뽑고 넘어가겠습니다. 박격포 뽑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분 프린스를 얻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프린스가 나을 것 같아. 프린스가 낫고, 요거는 돈 많은 쪽으로. 이거 고통이 만렙이 아니네. 고통 뽑아야지. 고통이 만렙이 아니구나. 이분 이거 계정 자체가 준 만렙인데요. 요거는 반사경 뽑으면 이거 싸다고 맞겠죠? 이거 더 뽑겠습니다. 더 포이즌. 자, 지금부터인데. 일드가 없다. 일드가 없네. 안타깝다. 이거는 페카짱 만렙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자, 이제는 잠시만, 이거 모르잖아. 3, 2. 어머 일드 안 나왔다. 어머 감전돌이. 다시 전설 카드. 뭐 그래도 전설 기가 막힌 거 나오면 되니까. 3, 2. 이번 좀 잘 뽑아드리고 싶어. 뭐야? 잠시만. 전상자에 전설 하나였잖아. 이거 얼참 전설 두 장도 나오나? 너무 오랜만에 얼참 상자를 까가지고. 사비덱인데요? 자, 요거는, 이분 약간 빅덱 유저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암흑크마녀 뽑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술 두 장 나쁘지 않고 뭐 1드 안 나간 건 좀 안타깝지만은 뭐 아무크 뭐 전술 두 장 좋습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빠따로는 입세클랜 no name 무명 이름 없음 no name 나 이름 없어 약간 요런 느낌이죠. 6792죠 최초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상자를 바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 9674개 9674개 이거는 악동 뽑아야겠죠. 악동 뽑아주고 이것도 뭐 잔챙이들 뭐 아무거나 뽑아도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골드 많은 쪽으로 뽑아주면서 요거는 용광로 뽑아주고 힐 안 쓰죠. 힐 안 쓰고 요거는 플라잉 머신에 위자드 마풍사 뽑아주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이지. 3, 2 어머 잠시만 이거 이거 뭐를 파 아니 뭐 아니 인드가 좋 인드는 어차피 맘랩이고 스파키를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잠시만 이분 지금 스파키는 레벨업도 안 했거든. 레벨업 자체를 아예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인드가 만렙이라도 이거 인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 상대 그 같은 클랜원들에게. 아 그래도 저기 좋은 의도로 스파키도 써달라는 의도로 아 스파키 뽑아주겠습니다. 스폰키 나한테 맡겼으니까 이 정도 각오는 하셔야지. 아이 뭐 이 정도 각오 하셔야지.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드가 존재하나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이분한테는 전설 카드보다 지금 일드가 중요해. 어머 일드가 안 나왔잖아. 어떡해. 아 이분 이거 근데 이거 이분 골레무 이거 50장 하면 골레 만렙인데 이거 축하합니다. 이거 술분들이야. 이건 축하할 일이야. 골렘이 이제 만렙이야. 이분 이거 골렘 만렙 찍고 이제 초상위권으로 쭉쭉쭉 올라간다고 이제. 어? 스파키. 그 다음 빠따도 입세클랜의 광견지님이네요. 미칠광 견지 미친 견진님이란 뜻이죠. 광견진 미친 견진 6410점 턱걸이 얼챔 축하드립니다. 일단 바로 상자 한번 까드릴게요. 상자 까드리고 골드 1046 이분 골드 떼부자 되시겠는데. 앞에서 전부 다 9000골드 나왔는데 이분은 만골드 나왔어요. 만골드 나왔고 요거는 뭐 만렙이니까 뭐 아무거나 뽑아도 되겠죠. 아무거나 뽑아줘도 되고 이거는 뭐 악봉 요거는 바크지에 요거는 이 힐이 만렙이 아니구나. 치유마법 어머 이거 앞에서 일드 나온 거 축하할 일드가 뭐 씹싸기 카드니까 일단 일드 5장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요거는 돈 많은 이건 만렙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감전돌이 뽑아주고 이제 이분 지금 계정 자체가 만렙인 카드들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신중하게 전설 카드 뽑아야 됩니다. 두 장 나옵니까 이분한테? 두 장입니까? 어머 한 장인데 이거는 저기 둘 다 좀 너무 애매모호한 카드가 나왔어. 이거를 질주 본능? BGM에 맞게 질주 본능? 도둑 갑시다. 그리고 라스트 일드가 미리 나왔잖아. 조끼면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상자깡은 약간 느낌이 너무 애매모호 그 자체. 그리고 다음 빠따로는 로켓폰 클랜의 파파로치 라바 덱을 쓰고 있거든요. 라바 토네이도 바바 라바 덱을 쓰고 있는 라바 바바리아 라바 덱을 쓰고 있는 유저인데 깔끔하게 6469점 깔끔하게 올렸네요. 자 한번 까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줌 만렙인 카드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거 좋게 뽑아줘야 돼. 1048 일단 골드 좋습니다. 사파리짱 요거는
아이스 골렘보다는 아이스 골렘보다 위자드가 나을 것 같네요. 위자드를 뽑아주고 미니페카 미니페카자 그리고 요거는 바크지 가겠습니다. 바크지에 이분 또 플라잉 머신을 요청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학생분이 플라잉 머신 뽑겠습니다. 플라잉 머신 곧 만렙이죠. 이제 900장만 모으면 880장만 아 볼러 이거는 코봉이 아 도크가 나을 것 같아. 독이 좀 활용성이 좋을 것 같아. 요걸 로호 지금 로호 뽑으면은 뭐 이거 싸다구 각인가요? 이제 너프 먹어서 약간 관짝이 들어갔는데 엘정 엘릭서 정제소 뽑겠습니다. 와 불어 씨 45장 실화야? 아니 4개정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 뭐 축하할 일이지. 아이 축하할 일이야. 아이 갑자기 본능이 나왔지만 와 뭐야 이 계정 전설도 2장이다. 야 이 계정이 약간 축했네요 지금 느낌이. 메가라이트 얼버 요거는 이거는 메가나이트 2장 이거 뽑은 거 보면은 와 일드 45장에 메가나이트 2장 와 아 이제 저 앞에 한 분 정도가 남았는데 로켓퐁에 간지러워요. 아주 간지러워요. 6437로 마무리 지었네요. 이분은 호그 고블린통으로 올라온 유저거든요. 상당히 특이한 덱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보상 현재로 가볼텐데 골드 10403. 자, 전 계정에서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분의 지금 상자강이 심하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사 뽑아주고, 잔챙이들, 바크지 해. 아이, 폭탄 너무 아무거나 다 뽑아, 그냥. 슈렉이 둘 중에 하나 정하기는 힘드네요. 힘들규! 이거는 미니언 패거리에. 자, 슬슬 긴장해야 돼. 이거. 이거는 당연히 감전돌이. 자, 저 영웅 카드 나오거든요. 어머! 아니, 일드가 없네? 다크 프린스의 마녀. 이거는 다크 프린 코조부. 다코 프린스. 자, 요. 자 그래도 뭐 전설 제대로 나오면 되겠죠? 3, 2 2장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2장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와 근데 아 너무 애매한데? 이게 나무 코네 이번 게다가 쓰던 카드도 아니요. 이거 레벨도 심하게 낮아 지금 얼챔인데 뭐 요거를 뭘 뽑아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도듀크 가겠습니다. 도듀크 야 이번 상자 이거 그래 전 계정에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전 계정이 너무 잘 나왔어. 이 계정 진짜 어떡해. 다음에 내 계정인데 재물 자 대망의 창범 계정. 아이 전 계정 안타깝게도 의도치 않게도 재물을 바쳐가지고 지금 저 창공 계정 마지막 주인공 하이라이트 지금 기대가 되거든요. 666553점으로 깔끔하게 최근 뭐 시즌에 비교하면 좀 높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1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올 것 같은데 전 계정에 1드가 안 나와서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골드 뽑아보겠습니다. 골드 1049 골드부터 일단 만짜리다니 상당히 좋습니다. 1드의 전설 2장이면은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이거는 뭐 잔챙이를 엘리트 바벨에 아무거나 먹겠습니다. 뭐 필요 없어요. 뭐 요거도 뭐 괜찮아. 뭐 아무거나 뽑고 로얄 자이언티 자 박격봉 요거는 돈 많이 주는 쪽으로 창고분리 돈 조금이라도 더 받아요. 불안불안하다. 자 일단 불안불안한데 자 요거는 고자 뽑겠습니다. 고블린 자이언트 고자 뽑을게요. 고자 뽑고 지금부터 긴장해야 돼 이제. 3, 2 그렇지.
이거는 자자자자자 이거는 뭐 아무 걸 뽑아도 되고 자자자자 여기서 메가나이트나 로얄 코스트나 매직 아츠 아 매직 아츠 맞네 이거 로얄 코스트 제발 2장 나와라 2장 제발 2장 아씨 뭐야 왜 나를 한 장인데 이거 다른 계정 뽑을 때랑 온도차 실화냐 진짜로? 아니 뭐 내 계정이니까 당연하게 감정이입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 뭔데 이거 진짜로 야 이렇게 된거 씨 제발 1드반 나오라 제발 하라래요 1드반